아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 우리. 그래, 일단. 홍지 오빠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시간을 착각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이제 집에서. 아, 나 갔다 올게. 이렇게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아, 여자가? 오케이, 얘기해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행복한 상상이다. 이거 홍지 오빠한테 되게 완전... 행복한 상상이다.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자기야 가지 마라. 오늘 나랑 있자. 아, 피디 너무 크게 웃었어. 나야 베테니야. 가지 마. 나야 베테니야. 아, 오늘 아프다고. 아, 감기 걸려서. 핸드폰 나한테 줘. 댓글. 나야 베테니야 이러면서 댓글 보라. 오늘은 가지 마. 너무 웃겨. 또 예시를 하나 들어봐. 상상이 나왔다. 1번의 상상이었어. 꼭 이 상상들에 맞춰서 한 가지는 그래도 득이 되는. 난 오빠가 왜 자고 있을 것 같지? 오, 진짜 빨리 왔어. 놀고 있었네. 저거 놀고 있었네. 문제는 문제야. 문제야, 문제. 오빠! 세상 속에. 벽 보고 5분 동안 서 계시면 되거든요. 오빠, 머리 박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 오늘 여기 7시에 왔거든? 네. 오셔서 뭐 하셨어요? 어? 아, 이거 너무 일찍 왔으니까. 네. 아, 난 잠이나 좀 잘까? 그러고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주차장에 네. 자고 있었는데. 네네네. 네. 일어났는데, 어, 개운하다. 느낌이 안 좋았는데. 8시 45분. 어, 이거 뭐지? 감사합니다. 전화 받고 깬 건 아니네요? 그냥 깬 거예요? 전화는 무음이 돼 있어가지고. 와, 일어나서 진짜 다행이다. 제가 진짜 몇 통을 했는데. 그. 7통이 와 있. 그, 목격자는 누구예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막 다 막 수소문, 오빠 차 들어왔는지 막 수소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1층에 계신 그, 청경. 어? 배성진이 아까 저쪽에서 봤다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스튜디오 동으로 올라갔다고 중계 때문에 하셔가지고 어? 이곳은 지금 중계 중이신가? 아, 그거는 화장실 가려고 할까. 그러니까 볼일 싹 다 비워내고 진짜 딱 완전 꿀잠 주무시고 오셨네요. 오늘 방송 엄청 잘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컨디션 좋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피곤하면 경호 거라도 하나. 피필 아니죠? 아,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일 좀 줄이라고.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그 여기 시청자분들이 엄청 일 좀 줄이라고 걱정하세요. 그러니까요. 중계를 줄일 순 없잖아요. 오빠 얼굴이 지금 뽀얀 게 참 잘 주무신 얼굴이에요 지금. 그러네. 네. 어, 너무 스트레이트졌네. 감사합니다. 툭 주무셨나 봐요. 갑자기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어요? 자는 게 난 좋아. 요번에 잘해서 자는 게 좋아. 수능일이 16일인가? 이번 주 네, 16일. 잘해서 자는 게 좋아. 아, 이번에 내가 너무 좀 불편하게 잤어야 되는데 목베개를 너무 잘하고 잔 것 같아. 차에 후드티가 하나 더 있더라고. 그걸 뚫뚫 말아가지고 목베개를 목이 딱 정확하게 그 C자형 커브를 딱 그리고 와, 이렇게 내가 잘 뱉다고? 그러면서 목베개가 난 좋아. 뮤지컬 만들면 나는야 배성재 차에서 자는 게 좋지. 핫핫핫 오늘도 일찍 나는 뱉은 SBS로 와서 차로 간다. 어, 보조집업이 있잖아. 똘똘똘똘똘똘. 난 뚝배개가 좋아. 성재 일대기 제목. 부재 차에서 자는 게 좋아. 반얀트리 호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반 걸렸어. 운전 막혀서요? 어, 남산에서 뭐야, 여기까지. 막히죠. 5시 반에 출발했구나. 있는 줄 알았어. 1번 문제. 1번 문제부터 할게요. 자, 이제 1번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3895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선물 수분 크림 세트님이 보내드립니다. 아, 뭐라죠? 네.
주황크림 세트님이 아, 보내주신다고요? 잠을, 잠을 덜 깼네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었는데. 오빠 잠깐 여기 서가지고 좀 기지개도 좀 피시고 좀 몸을 좀 스트레칭 하세요. 수분 세트 수분크림 세트님이 보내드립니다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맞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예, 미안함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게. 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입니다. 네. 우차싸 레전드 아닙니까? 아. 어, B급 청문회라는 유튜브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아, 오늘이 이제 11월 13일인데 예. 배텐을 제외하고 첫 스케줄이었습니다. 예. 올해? 네. 2023년에. 어. 진짜 처음이더라고. 근데 또 확실한 건 마지막이다.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평일에잖아. 시키면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을 먹고 왔어요. 아 정말요? 아니 왜냐면은 여기에 써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시키실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어 진짜 한 소리. 예. 아니요 성악을 할게 차라리. 어 성악 예. 하루 이틀 배운 성악을. 신기님도 준비 개쌤만에 준비하시면 개쌤. 야 할 거예요. 개쌤만. 개쌤만에 어려운 건데. 조금만 예. 저 이거 성악해도 돼요 이거 소리. 어 성악 예. 야 어떤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야 얼 발성이 얼마나 크시면 문까지 나가시. 말명이 살기술매. 여기까지. 오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오 오 어, 진짜 배우셨네. 신기한 안 넘어갔다. 이거 또. 그저 그 그 성악 오디션 오. 프로 외국분 예. 인생이 바뀌었던 그분 폴포츠 폴포츠 맞죠 폴포츠 맞죠 그분이 불렀던 것 같은 노래인데 와 진짜 엄청난 울림인데요 예. 예. 잘 이제 발성이 다르시네요 개쌤만에 한번 들어볼래 이제 개쌤만에 가자 아니 이게 막 샤우팅이 나오는 그런 거라서 예. 될 때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걸로 갈까요? 개쌤만에는 이게 네, 약간 그 컨디션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편하신 걸로 그 하이 찍는 거로 한번 그냥 어, 예, 예. 다른 걸로 샤팅하는 뭐 아니면 다른 넘버로 다른 노래 아니, 본인이 원한 걸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셔야죠. 개쌤만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막고 있잖아요. 제가 괜히 지금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어차피 실패해도 다 이해해 주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아. 아, 그 다 아니, 선글라스라도 끼고 해 그러면 가지고 오셨어요? 선글라스. 선글라스. 어? 아니 소품이. 제가 요청해가지고. 서종렬 안경이라고 써 있어. 사실 반지도 그. 아, 그러니까요 왕반지 옛날 용반지. 밥을 먹는데 뭘 자꾸 주섬주섬 꺼내길래 이걸 다. 이게 목걸이도. 아 그렇구나. 아 목걸이도 그거네. 풀 장착하고 오셨네요. 어 준비하셨네. 어 갑자기 한준이 형이. 샤우팅 전기 의자에 앉. 아 모르겠다. 그래. 아, 예, 가시죠. 예. 실수야 재밌지. 처음부터 아, 준비하셨으면. 아 잠깐만 뭐 한번 풀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아 서부장님, 부장님 노래하십니다. Have to know, I have to know my love. 우와. 너무 잘한다. 이거를 창작 이렇게 안경 끼고 내가 할 줄 아니 근데 아니 아이템을 창작 다 장착하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 아유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무슨 아, 메이킹 필름 나온 것처럼. 어,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막 너무 어, 이게, 아니 예. 김경호 씨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진짜, 아니 두 분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얼추 좀 하는 척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야, 제대로. 어이 반전 매력이 두 분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신기님 두성할 때 머리통이 진짜 제 머리 두 개골이 막 오. 와. 야 진짜. 빨간 한지. 어,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네. 아, 저 납치 당한 적도 있어요. 납치. 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거 너무 클 때 아니에요? 왜? 중학교 예. 2학년 때 납치를 당했었어요. 잠깐. 잠깐? 네. 누구한테요? 알고 보니까 동네 고등학교 형이었는데 고등학교가 아니죠. 고등학생이 아니었으니까 신분이 나이가 아, 어렸지. 나이만 한 18, 막 17. 전과가 되게 많아서 수배가 오. 떨어진 오. 사람이었어요. 납치를 실제로 당했었어요.
어, 그럼 뭐, 뭘 하려고? 몸값은? 차가 거예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진짜 끌고 다닌 거예요, 동네를. 오. 우리 동네를 이렇게 넓게. 그래서 되게 시꺼먼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보는 데서 계속 발을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발, 왜? 달리기가 빨라서 네가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는 걸 어필하네. 아 근데 진짜예요 이거. 정말로. 아 진짜예요 이거. 옛날 찍으셨던 단편이랑 뭐 헷갈리지 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얘기만 하시면 아직도 심장을 덜컥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나는 도망쳐봐야 이 빠른 발을 나는 발 보이지 나 준족이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의 되게 웃긴 경험들을 믿어요.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을 계속 어필했다니까 이렇게 빠르다. 아니 진짜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죠. 과장이 아니에요. 아 이거 엄청 네. 신기한 경험이긴 하네요. 야... 굉장히 까맸었어요 그 친구가. 어... 빨라 보였어. 나, 나 슬릭백이야. 아 그러면은 저 일행이 있었네. 그 납치했던 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경찰. 제가 경찰 차가 지나갈 때 앞으로 뛰어가서 잡고 아, 잘했네. 이제 잡힌 거죠. 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뭐 이렇게 몸값을 요구하려고 그러셨던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오, 이유가 뭐야? 뭐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왜 그랬는지. 근데 뭐 그런 거겠죠. 뭐 일단은 뭐 그렇죠. 일단 잡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뭐 실제 진짜 있었어. 단편 영화 6회. 아, 발구르는 게 아니, 제가 여기서 뭐 얻어갈 게 있다고. 아, 발구르는 납치당했다는 걸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해서. 자신의 어딜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발을 굴렀다? 어. 그러니까 홍콩 영화 같은 거죠. 그 입장에서는. 홍콩 영화 중에서도 주성치 쪽이 이거는. 근데 그걸 진짜 진지하게 하면 믿게 돼요, 사람이. 아, 정말 빠르겠다. 도망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야. 그래서 얼마 전에 시축하셨잖아요. 어, 맞아요. 예. 시축할 때 제가 중계했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네. 제가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이, 혹시 나중에 배텐 나오실까봐. 아,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아, 근데 그 노골이더라고요. 아, 제가 그게. 원래 시축은 대부분 넣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잘 차고 싶은 마음에 네네. 전날에 이제 풋살장 가서 2시간을 연습을 했거든요. 2시간이요? 아우, 힘 빠져, 힘 빠져. 근데 이제 알백이지. 당일날 그렇게 차서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네. 너무 컸는데 아쉬워요. 다음번에 시축하면 꼭 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위로 혹시 너 뭐 위로는 아니고 옆으로 빠졌는데 아, 옆으로. 예. 골대가 좀 옆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하, 눈치 없었네 골대가. 눈치가 없더라고요. 예.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예. 축구팬들이 굉장히 또 강민아 씨를 또 주목하고 있고 아니 뭐 전주까지 와서 계속 그 직관 그래요. 인증을 막 하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전주를 자주 맞아요. 가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한 2시간만 3시간 걸리지 않아? 그렇죠. 3시간 정도. 3시간. 근데 거기 가기가 그래도 막 토요일 같은데 엄청 막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막히긴 하죠. 그러면 맞아요. 지금 서울에서 네네네. 경기를 보러 홈 전주까지? 네. 어우, 야, 대단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 제주 출신이신데 제주 유나이티드를 응원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너무 멀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아, 이제 제일 처음 본 경기가. 처음 본 경기에 아, 빠져. 아, 네. 이 초도 효과가 있죠. 제주에서 네, 투지가 없다. 예, 뭐, 뭐예요? 전북 현대만이 강하다. 전북 현대만이 끌린다. 아, 그렇군요. K리그를 모두 좋아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찐팬이다.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축구장 오면은 근데 좀 먹게 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는 네. 축구장 가면 막 맥주도 사들고 과자도 사들고 라면도 네. 먹어야지 이랬는데 축구를 진심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와, 그 정도야? 그 경기 에 공을 봐야 돼서. 야, 맞아요. 대박. 야, 아니 보니까 막 유니폼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고. 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빠지시면 아예 끝까지 가는 타입이시죠. 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승부욕이랑 약간 네. 비슷한 거예요. 그렇네. 어, 전북 팬들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박지성 그 해버지가 네. 전북현대 그렇죠. 그 디렉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 강민아 씨가 팬이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오 왜, 진짜요? 왜, 이유가? 어, 왜, 이유가? 어, 왜 전북현대 왜 굳이? 왜, 디렉터인데도 불구하고 네. 강민아 씨가 왜? 네, 되게 유명해요 팬이라는 게. 자 그러면 또 전화 연결하고 싶다고 하신 분 문자 소개해주세요. 네. 4764님 우리 태진 언니 막방이라 내가 남겨 배텐 떠나는 건 아쉽지만 결혼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참 내 마음이 놓여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 언니의 절친 누구게? 누구지? 뭐죠? 저의 절친? 절친이 있어요? 절친 몇 명입니까? 절친 떠오르는 사람 있는데 제 번호를 누구지?
어허. 오, 모르겠네요. 몰라요? 저의 절친? 어허. 오, 일단 네. 결혼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참 내 마음이 놓여는 뭔 얘기죠? 이거는 악담 아닌가요? 어허. 뭐지? 그래요. 오. 뒷번호를 좀 검색해 본다면 없는데? 없어요. 아 그럼 그냥 낚은 건가? 모르겠네요. 낚인 건가요? 네. 자 6082님 남이춘님 의리로 FM 데이트로 갈아탑니다. 안방마님 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어 그래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드리네요. 타산데. 자 그러면 어떻게 궁금하니까 아까 그분 연결할까요? 아니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까요? 아니 한번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걸어볼게요. 네.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고요. 네. 이분께. 말투가 근데 좀 익숙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열받는 말투네요. 진짜 아니던데. 아니에요. 남성분. 윤태진 대 백상. 하나, 둘, 셋. 어, 백상! 어? 여기까지. 야! 너 누구야? 이거 목소리 장예원이네. 야, 이 기준이야! 야 여기서 백상을 따먹고 가버리네. 아니 아니 장폭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속아? 예? 아니 듣자 아니 당했네. 어? 하는 백상! 순간 하는 순간 이게 이런 갑자기 예 폭수어 몰라요 폭수어? 야 예. 너무 안 거지냐. 자 따로 전화 통화하시고요. 예. 와. 그래요. 아니 이렇게 백살을 해칠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장례원이었는데 장폭수를 모릅니까? 장폭수 언제나 뒤통수를 쳐요. 아니 제 이 폰에 뒷번호만 쳐도 안 뜨네요 사람이. 그 사과폰은 뒷번호 검색으로 잘 안 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사과폰의 없는데? 후진점입니다. 아, 네. 후진점. 네. 안 떠서 없는 줄 알았는데. 네네. 하는 순간 네 킹 받았어요 바로. 폭수가 폭수했습니다. 아. 자, 또 소개해주세요.